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수능 수학 문제지를 딱 프린트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걸 정말 펜 안 들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읽어요. 40번까지 딱 끝내는 거죠. 네? 아 맞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난 서울대학교 편에 출연했던 서울대학교 응원단 김재윤, 김태인입니다. 네, 저는 한성과학고등학교 졸업하고 현재 지구환경과학부 2학번에 재학 중이고요. 저는 대경남과학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22학번으로 재학 중에 있습니다. 크리님은 응원단 비주얼을 보셨나요? 응원단이 혹시 가입 조건이 따로 있나요? 따로 있진 않고 비주얼 가장 중요해 봅니다. 아! 그거 정답이죠. 그게 딱 나가고 아 악플이 있는 거예요. 영상의 재미를 위해서 했을 말일 뿐. 저 제가 가짜가 아닌 거 잘 압니다. 아 근데 선플도 좀 있었어요. 되게 그거 다 제가 제 친구들 시켜요. 네 이름 보면 전부 다 제가 아는 사람들. 어떻게 들어갔냐면 우선 안무를 전날에 진짜 한 5초짜리 영상인데 한 1시간 반인가 연습하고 들어갔었거든요. 네 제 합격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서울대학교에 오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꿀팁, 뭐 조언 그런 것들을 전수해드리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와. 6학년 때 처음 학원을 들어가려고 이제 학원 시험을 봤는데 가장 낮은 반에 들어가 버린 거죠. 아 내가 진짜 바닥이었구나 생각을 해서 저도 재윤이랑 비슷하게 6학년 때까지 공부는 별로 안 했던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혹시 하지만 성적이? 아 전 초등학교는 모두가 잘 하니까요. 고등학교 때 공부는 약간 버티기 느낌으로 지냈던 것 같고요. 항상 3년 내내 중위권보다 조금 더 잘하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재윤이처럼 중상위권 정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성적으로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서울대학교를 생기부에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서울대생 중에 고등학교 등평이 가장 낮지 않았을까. 저도 올해 어떻게 붙었냐라는 연락이 입시철 때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저희 같은 성적이 이제 저희 학교 후배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입시 결과 데이터인 거죠. 봤는데 연락이 가는 학생들이 이제 130인가 140인가 140. 네. 네, 저는 그냥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친근감이 갑자기 느껴요. 그러니까요. 저기 졸업만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그 학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조기 졸업자만 얻을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 중에 IQ 테스트를 봐서 조기 졸업을 해서 태인이 케이스가 특이한 거고 IQ 테스트 잘 봐가지고 140 넘어서 나 조기 졸업할 수 있네 했는데 막 내신 등급이 7, 8, 9등급이면 조기 졸업 썼다가 대학은 아무도 안 뽑아주고 못 갔죠. 못 갔을 거고 고등학교 내내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로 오고 싶었어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약간 과학고에서 지향하는 분위기는 있어가지고 저 의대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거 첨삭이나 추천서를 안 써주시는 쌤들도 계셨어요. 공부는 하기 싫고 약간 그럴 때 오락을 가미해가지고 이제 기숙사 침대 위에 앉아가지고 이제 4명 정도서 문제 빨리 푸는 거죠. 수학 문제 빨리 푸는 사람이 못 푸는 사람한테 매점 얻어먹기 약간 이런 거 하고 컴퓨터실에서 몰래 최신 K-POP을 듣는다던가 등의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에스파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알았어요. 내 마지막 걸그룹은 트와이스인데 트와이스. 갑자기 어느 날 진짜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능 특강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요. 그러면 보통 하루가 끝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물론 수업 다 듣는다는 가정하에 수업 다 듣고 자습 시간에 고등학교 다니면서 세네 번 있었지 않았나. 어땠어요 수능 특강 그때 풀었을 때? 아 근데 저는 잘 짜임새 있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 구조들을 뭔가 퍼즐을 맞춰내는 그런 느낌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다면서 하루 종일 공부를 했네. 저희 학교에 이제 계산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막 세 자릿수 곱셈 같은 거 그냥 촉촉촉 막 암산으로 해내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암산을 못하는데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수학을 되게 잘하는 친구 두 명 있었어요.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수능 수학 문제지를 딱 프린트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걸 정말 펜 안 들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읽어요. 40번까지 딱 끝내는 거예요. 네? 아 맞아. 30, 40번까지 이제 네. 저런 거는 재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좀 나쁘진 않다. 저는 서울대를 와서 제 머리가 진짜 안 좋은 걸 알았어요. 아니, 왜냐면 왜 이렇게 또 겸손해 또. 아니 근데 진짜로 고등학교 때 IQ를 좀 잘 봤었어요. 그때 148인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제 머리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교에 딱 와보니까 저는 분명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나쁘구나를. 그래서 2학기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과탑을 찍으신 건가요? 우와 진짜요?
아, 근데, 아 이거 좀 기만이 안 되게 좀 잘해주세요. 과학고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물리 2, 화학 2, 지구과학 1, 생명과학 1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아무런 그런 선행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과거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구과학 같은 거는 좀 덜한 상태여서 그래서 고등학교 내내 지구과학을 공부했었고 성적도 또 괜찮게 나왔던 것 같아요. 선행 없이 과학고에 와서 조기 졸업까지 했다고 하니까 선행이 고등학교 때 진짜 열심히 했겠는데. 저도 진짜 딱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제가 원래 샤프 안에 샤프심을 3개를 넣었거든요. 그 샤프심 3개를 다 쓸 때까지 집에 안 갔어요. 그래서 그걸 다 쓰고 나서 집에 갔었어요. 나였으면 그렇게 타협하고 그냥 부러뜨리기만 했을 것 같은데. 저 제가 잘 맞췄던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업 시간에 뭘로 변별할지가 보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문제가 쉽거나 어렵더라도 일단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할 그 키 문제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은 항상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흘렸던 말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걸 애들이 공부를 안 했겠지? 하는 걸 공부를 해놓으면 어디선가 시험이 나오더라고요. 그 책을 읽고 뭔가 딱 느낌이 온다기보다는 수업을 듣다 뭔가 딱 느낌이 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출제자를 분석하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선생님이 그렇게 분석하셨었는데? 대학교 왔을 때 좀 많이 느꼈어요. 아 뭔가 이거 PPT에는 많이 없는데 교수님이 꽤 오래 잡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항상 시험에 나왔어요. 입시 발표 나기 전까지도 절대 붙을 거란 생각은 안 했었고 저도 입시를 쓸 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었고 근데 아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어디선가 모르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쓸 때. 근데 카이스트 1차 발표 날이었어요. 서울대학교 1차 발표 날이 카이스트가 불합격이 떠버린 거예요. 서울대도 안 되겠구나 하면서 친구한테 놀러 갔죠. 이 친구랑 놀다가 봤는데 서울대 1차 합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보고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재윤님은 다른 학교 아 저는 카이스트 포스텍도 붙었습니다. 제가 물리로 면접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날 이제 학원에서 물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이거 나올까요? 라고 아 이 단어는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온다 공부하지 말아라 했는데 근데 딱 시험 가서 보니까 그 비주류 단어가 나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망했다 하고 당연히 또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학생들도 다 그렇게 그쪽 단어는 공부를 안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면접 문제가 보통은 4에서 5페이지였거든요 근데 면접장에 딱 들어갔는데 문제가 11페이지가 12페이지인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그때 처음으로 멘붕이 왔는데 항상 서울대 지구과학 면접 문항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를 몇 개씩 내요. 근데 계산 문제를 못 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들어갔어요 시험장에. 못 본 걸 제외하고 다 말을 했죠. 그러니까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거 한번 풀어볼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엄청 작은 소리로 못 풀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교수님이 못 들으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교수님이 그러면 칠판에 한번 나가서 풀어보세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일단 칠판에 나갔어요. 분필 잡았는데 그 순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운이 좋았던 게 딱 한 식이 제 머리를 지나갔어요. 질량 보존 그 로그이란 식이. 그래서 그거를 다다다닥 뭔가를 썼는데 마지막에 답이 깔끔하게 점수로 딱 떨어진 거예요. 아 이게 답이겠구나 하면서 교수님 딱 봤는데 웃고 계신 거예요. 그때 정말 잊을 수 없는 제 우주의 모든 기운이 저한테 오지 않나 그 순간만큼은. 저희도 뭐 다 일기 예보 보고 뭐지 저희가 하늘을 보고 어? 야 이거는 구름이 좀 두꺼운데 이러면서 이러진 않고 저희도 다 그냥 핸드폰으로 일기 예보 보고 그러고요. 지구환경 과학은 이제 자연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를 탐구하는 거고요. 질, 태양, 대기, 세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꽤 뒤전에 합쳐진 학부고요. 저희는 그 모든 거를 한 과에서 지구환경과학부라고 하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부 특징이 학부생이 전체에서 150여 명? 그런데 대학원생이 200여 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중심의 학부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지구과학이란 학문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수업이나 실험 같은 거 할 때 교수님이랑 독일분들이 약간 되게 다정다감하게 해주시면서 아 우리가 먹잇감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저는 항상 제가 고민하는 진로 중에 하나가 대학원이기 때문에 네 대학원에 갈 의향이 있습니다. 학부 수업을 듣다 보면 정말 지구온난화에 대해 강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진짜 점점 알게 되거든요. 그래도 에어컨 적정 기온 유지하려고 하고 히터 적정 기온 유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미세먼지보다 많은 양의 먼지가 나오는 게 고기 구워 먹을 때 훨씬 많은 먼지를 흡입한다고 해가지고 이 환풍구 없는 고깃집은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아유 그래도 추천합니다. 네 저도 완전 추천합니다. 비전이 되게 좋아요. 환경이 너무 뜨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우선 자연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 또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 뭐 창업을 하고 싶다 고 하면 환경 경영 ESG 같은 그런 전공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 환경이 이게 되니까
중요하죠. 네. 유망합니다. 네. 네. 대학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대학원 좋아하는 사람은 도움이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과학고등학교 얘기, 또 대학교 입시설, 또 저희 지구환경과학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난이도 지구과학대 안무. 안무는 몸을 쓰고 지구과학은 머리를 쓰는데 난이도가 어려운 거는 응원단 안무지 않나? 네, 저는 지구과학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